안녕하세요. 오셨나? 아니시지? 네. 차 타고 오시지 않으실까요? 영소 집에 왔는데 영소가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밖에 추운데 잠깐 나와 있어요. 현상이 형 오고 있대요? 안 자면 오겠지 뭐. 에휴, 제가 살다 자기 집 비밀번호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, 그 제가 원래 카드를 찍고 항상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원래 항상 카드를 찍고 다니는데요. 카드를 하필이면 나는 슈게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. 그러니까요. 아니 그 아이리 형이 도착하셨다 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자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에 아 이거 호출한다고 또 형한테 또 꿀잼 몰카 해주려는구나 하는데 막 계속 삐삐삐삐삐삐 이러더니 뭐지? 삐삐삐 이러고. 몰카 아니었어요. 무슨 몰카예요. 지금 저 진짜 찐으로 당황해가지고 어떡해. 그래서 그 마이갓 업체 불렀어요 여러분. 그래서 그 열쇠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이 어이없는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. 근데 형 전 동생 거기서 막 당황해가지고 있는데 막 진짜 어이가 없다 막 이러고 있고. 태어나서 처음 봤어. 그럴 수도 있죠 형. 자기 집 비밀번호 까먹은 사람 처음 봤어. 아니 제가 아니 까먹은 게 아니고 형 기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분명히 바꿨거든요. 그 번호를 제가 쳤는데 안 됐어요. 기계가 망가진 것 같아요. 그래요. 아무튼 그렇답니다 여러분들. 너무 추, 난 추워. 심지어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? 기온차가 낮에는 더운데. 아니 형, 그 정도로 안 춥잖아요 진짜. 아, 추워. 지금 손 만져봐. 지금 저도 깜짝 얼었어. 뭘 깜짝 얼었지 이거. 저도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. 좀 앉을 데 없냐? 바닥에 잠깐 앉을까? 네. 반팔에 반바지야. 너무 추워요. 반바지면은 저 딱 형님... 택시가 멈춘 아니야 아니에요? 아니구나. 아이리 형이 집 온다고. 영수야 형님 추우시대 안아드려라. 반말하지 마세요 제 동생한테. 공손히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. 우리 영수한테 함부로 반말하는 거 괜찮아요. 너무 괜찮아요. 네. 어린 친구니까. 에이, 그러니까. 아, 저 여기. 네. 밥이나 좀 어떻게 한 끼 때우려고 왔는데. 오늘 형님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? 제가 저번에 제가 계속 했던 것 같은데. 저번에 되게 비싼 거 막 들고 왔는데. 아무튼 뭐 그래요. 사드릴게요. 저번에 비싼 거. 사드릴게요 그냥. 아 형. 그리고 뭐 또 오늘 또 제가 사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아요? 맞네. 왠지 적을 것 같은 느낌이. 아니야. 너가 잠깐 전화해봐 그러면. 이 상황을 형상이 형 알까요? 모르겠죠? 안 믿겠지? 몰카한다고 생각하겠지? 제가 사실 라방 이렇게 잘 인스타그램으로 갑자기 안 키잖아요. 아니 형 진짜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의도한 게 네, 집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있어요. 집들이 선물 사줬냐고요? 아니 그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요. 필요한 거 사라고. 영소가 네, 영소가 집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누가 여쭤보셨어요? 어? 술이요? 예, 형! 형, 어디세요? 어디요? 아니,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... 뭐래?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요? 저봐. 너 아직도 출발 안 했어?
아니 뭐 몇 시간째 계속 죄송하대. 아까도 형 지금 바로 출발한다 이러더니 뭘. 그래 근데 차라리 네가 맞다. 야 나 일찍 왔더니만은 얘가 자기 집 비밀번호 까먹었어. 어이없지. 갑자기 나 마중 비밀번호 뭐지? 이러더니 까먹고. 그래서 그 열쇠 밖에서 너무 추운데 열쇠 그 여시는 분 기다리고 있어. 느긋하게 와 그냥. 아니 나 느긋하게 오지. 얘 너무 느긋하니까 적당히 빨리 와 서둘러. 아무튼 그러합니다. 우와 역시 아이리 형 진짜 멤버들을 너무 잘하네요. 내가 말했지? 와 어떻게 그걸. 전 지금 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. 아니야 근데 아까부터 내가 혹시라도 일부러 내가 늦게 출발하고 전화했는데도 그때도 자고 항상 자고 있어. 오늘 현상이 형 그 풋살 하지 않았어요? 낮에. 아 그래서 풋살. 아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보다 선생님 안 오시네. 좀 걸리시는 거. 그러니까 어디서 오시지? 이럴 줄 알았으면은 뭐 맛집 투어라도 할 걸. 네 아무튼 여러분 모쪼록 행복한 밤 되시고. 오 근데 형 얼굴 가까이 하지 마.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게 멋있을 수도 있어. 자신 있어? 무슨 놈이지 그거? 보여줘 자기들 한번. 근데 형 1100명 작업하시나요? 아니요 작업도 안 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밥 먹습니다. 그냥 밥 먹고 술도 먹고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. 그냥 뭐 게임하고 세 명이서 왕 게임 할래요? 왕 게임이요? 네. 영선은 분명 이런 거 시킬 걸? 어떤 거요? 둘이서 나 커튼 사 이런 거. 아. 커튼 사고 화장실 청소해. 제가 무슨 진짜 왕. 아. 밥 차려. 아니에요. 집들이 아니에요. 뭐 집들이 그냥 순전히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. 아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카드를 아까 하필이면 아이리 형이 뭘 오랜만에 만나요? 맨날 일주일 만에 보는 거야.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서 또 같이 보는 거 오랜만이니까. 아닌데요? 아니요. 네, 전 자주 봤는데요. 아 그러니까 세 명이서 본인까지 껴서요? 그래요. 아 자꾸 그래요. 자꾸 기념적인 날. 그래요, 기념 의미부여. 의미부여가 있는데 용서가 항상 만날 무슨 일이죠? 너가 항상 만날 때 의미부여가 있잖아. 네. 그래서 집에 항상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. 좀 가볍게 만나고 좀 헤어질 수도 있는데 나이 잡고 항상 뭐 죽어보자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. 이건 뭐지? 책이에요? 저 책 읽으라고 책 갖고 오신 거예요? 아니 그거 몽몽이 간식인데. 이거 왜? 더 줄 거 아니에요. 아.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자랑해도 되겠다. 아이리 형이 오늘 밤을 불태우려고 원 소주 들고 왔어요. 예. 가나 타라 마바 사 맑은 공기 보름 떨 가나 떠. 오늘 이거 하나면 우리 그냥 저 좀 궁금했는데 진짜 많이 오늘 죽어보자고. 와 한우 소고기탕. 제가 오셨나 보다. 제가 해결하고 오셨어? 여러분 오셨나 봐요. 아무튼 잠깐 이렇게 또 함께 이따가 또 혹시 맨정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멀쩡한 모습 못 보여드릴까봐. 여러분 아무튼 행복한 밤 되시고 한 5분 10분이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? 네 아무튼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요. 우리 영소한테 네 또 오늘도 돈 쓰러 가야 됩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밤 되시고요. 조만간 또 기분 좋은 에너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 가나 따라 마바사 안녕.